Teen Times World 뉴스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고기를 좋아하는 분들의 또 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기사 내용인 것 같은데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죠. Hey, meat eaters, think twice before you bite. 자, 한 입 탁 베어물기 전에 맛있는 스테이크라든지 뭐 고기 먹고 싶을 때 이렇게 딱 먹어야지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라는 건 좀 주의해 보세요 라는 거죠. 자, 누구에게 얘기하는 건가요?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고기 많이 드시는 분들은 한 입 베어 물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는 생각을 더 해 보세요 라는 거죠. 자, Did you know how long you live depends on what you eat right now?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우리 알고 있죠. 여러분 아셨나요? 얼마나 당신이 살 건지, 즉 수명을 얘기하겠죠. 얼마나 오래 살 건지가 depends on 이 뒤에 것에 달려 있어요 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내가 먹는 것, 지금 내가 먹는 식습관과 먹는 것이 내용이 내용물에 따라서 내 수명이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A research team led by Dr. Minyoung Song from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and Harvard Medical School reported every 10% increase in animal protein was linked with a 2% higher risk of death from all causes and an 8% increase risk of death from cardiovascular disease. 좀 다소 긴 문장인데요. 일단은 그 매사추세츠 일반 병원 제너럴 하스피틀에 있는 닥터 민양 송, 아마 한국계이신 것 같은데요. 자, 이 송 박사와 그리고 하버드 의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리서치 이분이 이제 led by 되니까 이분이 이제 이끄신 거죠. 이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틀과 이제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공동으로 연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 이 뒤의 내용을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10%가 증가한다라는 건데요. 어디에서 10%냐면은 animal protein. 우리가 프로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동물성 지방이 되겠죠. 아, 동물성 단백질이 되겠죠. 동물성 단백질을 10% 증가할 때마다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앞에 것과 뒤에 것과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요. 2%가량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게 높아지는 게 아니라 risk of death, 죽음, 사망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뭐 어떤 이유든, 어떤 질병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all causes, 그리고 an 8%, 여러 가지 모든 질병이 각각 2%씩 올라갈 위험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8% 좀 더 높은 수치인데 8% increased risk of death from cardiovascular disease. 그러니까는 심혈관계 질병이 되겠죠. 심혈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은 8% 가까이 늘어나는 것과 애니멀 프로틴을 10% 더 섭취하는 것이 링크, 연관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니멀 프로틴, 동물성 단백질을 먹는 게 몸에 좋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The study compared the risk for mortality between eating animal protein, 예상되는 대로 뒤에는 plant protein from over 131,000 participants. 자, 연구 결과의 이제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이 연구는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했다는 얘기는 항상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 위험성을 비교를 했는데요. 사망의 위험성이 되겠죠. 어떤 게 사망률이 더 높냐라는 건데 동물성 단백질을 먹는 사람들과 식물성 단백질을 먹는 사람들을 비교를 했다는 거죠. 그 인원수가 수치가 사람들의 어떤 그 실험하는 대상자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13만 1000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섭취하는 사람들 사이를 비교를 해봤다는 거죠. 특히 사망률에 대해서. They discovered, 자, 이 연구팀이 되겠죠. That consuming plant protein was related to a 10% lower risk of death from the same amount of calories. 자, 그러면 이들이 발견한 사실은 뭐냐면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한 사람, 여기서 consuming이라는 것은 eating하고 비슷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먹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10% 더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사망률을. 그래서 똑같은 calories, 똑같은 칼로리를 섭취, 열량을 섭취했을 때라도 그 같은 열량이 동물성 단백질이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로 섭취했을 경우에는 10% 더 사망률의 위험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The researchers also added that eating processed rat meat showed a much higher association with disease than consuming fish or chicken meat. 이거 우리 많이 이제 하는 표현 중에 하는데요. Also, 그러니까 앞에 있는 발견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은 자, processed rat meat이라는 거는 가공유가 되겠죠. 가공을 해서 첨가해서 만든 그러한 red meat, 그러니까는 육고기가 되겠는데요. 가공 육고기 식품을 먹는 것은 훨씬 더 높은 연관성이 있는데 질병과 연관성, association이 높다라는 얘기는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무엇보다 비교 대상이 나왔네요. 생선류라든지 치킨 같은 그런 고기를 먹는 것보다 white meat을 먹는 것보다 red meat을 먹는 사람들이 더 안 좋다는 거죠. Dr. Song concluded that substituting plant food for animal food would significantly reduce mortality and lengthen our lifespans. 자, 송 박사팀은 결론을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자, 식물성 음식을 로 대체하는 것, 즉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육고기라든지 동물성 식품을 식물성 식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굉장히 상당량 줄어들 거라는 거죠. 사망률을 줄어들게 하고요, 낮추고요, 우리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에 도움이 될 거라고 concluded, 결론을 지은 것이죠. Since protein is an important part of our diet, 단백질은 우리의 식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It's smart to choose the right source of protein to maintain good health.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단백질 필요하니까. 그래서 좋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원, 그러니까 올바른 그 단백질 공급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안 먹으란 얘기가 아니고요. The next time you think about eating a burger, Dr. Song suggests eating whole grain bread, cereal, nuts, and legumes instead. 자, 그러면 햄버거도 먹고 싶고 할 텐데 어떡한가요? 그죠? 이 햄버거 같은 경우야말로 processed red meat이 많이 쓰이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번에 버거를 먹을 때는요, 송 박사의 그 의견에 따르면 우리가 whole grain bread라는 거는 통밀빵이 되겠죠. 그래서 통곡물 식품 빵하고 시리얼 그리고 견과류 그리고 콩류가 되겠습니다. Legume이라는 거는 우리가 beans, 뭐 peas 이런 거 되겠죠. 대신 이렇게 콩 이런 식물성 단백질을 먹는 게 어떨까요?라고 얘기했다고 하네요. 자, 우리가 뭐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자세한 연구 결과를 들으니까 훨씬 더 음식을 신경 써야 되는 생각이 드네요. 자, vocabulary quiz 들어볼까요? 오늘에 나온 단어들 블랙에 넣어보겠습니다. 자, cancer. 자, cancer 나왔으면 딱 연상이 되는 단어가, 연결되는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Leading cause.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죠. 무엇에? 그렇죠. 암이라는 거는 사망. 사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질병입니다. Mortality가 되겠고요. 형용사형은 ity를 빼고 mortal까지만 쓰면 죽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Number two, the stamp's value. 자, 이거는 그것이 우표가 얼마나 rare, 흔하냐, 흔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레어템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진귀한가에 따라, 희귀하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매겨진다. 자, 뭐뭐에 따를 달려있다. 우리 모두 honest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그 우표의 가치는 얼마나 진귀한 희귀종이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라는 거죠. Wearing a seatbelt greatly reduces. 자, 안전벨트 매는 거는 상당히 줄일 수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이것의 위험성이 되겠죠. So risk of injury or death in a car accident. 자동차 사고의 부상이나 사망률을 낮출 수가 있다. 이 위험성을 줄 수 있다는 거 되겠죠. Number four, he took part in, 자, 참가했다라는 건데요. 무엇에 참가했을까요? A study of childhood obesity. 자, obesity라는 거는 비만이 되겠죠. 소아비만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실험 대상자가 되었다라는 거가 되겠죠. Number five, they have a long, the last one is, association with the school. And have donated millions of dollars to it. 그들은 그 학교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서로 관련이 오랜
그 연관성이 있고 수백만 달러를 그 학교에 기부해 왔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